여러분, 지금이 일요일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내가 필기를 지금 해가지고 또 녹화를 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내가 그 생각을 정리한 건데, 두 번째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조선이 일제식민지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지만, 혁명 이전에 무수한 적폐가 쌓여서 실질적으로 재기불능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기 전에 조선은 이미 재기불능인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대한제국이라고 또 국호를 변경했었잖아요. 근데 그 대한제국 시절에 말이죠. 국가재정이라는 것이 정말 껍데기만 남았던 겁니다. 그때는 대한제국 때는 지금과 같은 대자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회계사도 물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랬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대한제국 때의 국가재정을 지금과 같은 회계사가 대자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본다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 망한 상태예요. 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조선의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지만, 혁명 이전에 무수한 적폐가 쌓여서 실질적으로 재기불능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폐라는 게 나오는데, 적폐라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이런 걸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폐라는 것은 이 폐단이 쌓이고 쌓인, 켜켜이 쌓이고 쌓인 거다 이거죠. 그게 적폐라고 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이제 쌓을 적이라는 그 적폐거든요. 폐단이 쌓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폐단이 너무 쌓이고 쌓여서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많은 세월을 내려오면서 쌓인 적폐라는 게 그것이 과연 뭐냐? 1. 첫째는 조선은 유교 이념으로 통치된 나라이고, 그 유교 이념이라는 것이 성리학을 발전시켰고, 이 성리학은 조선을 옭아매는 교조적인 이념으로 조선을 병들게 했다. 이 조선시대의 유교 성리학은 말이죠. 마치 이게 종교와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 조선의 관리를 뽑는 과거 시험도요, 이 성리학을 추종한다고 하면 좀그 표현이 좀 약간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성리학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고위 관리로 이제 진출했다고죠. 그리고 이 조선의 모든 조선의 시스템이 성리학적인 그런 걸로 돌아간 거예요. 조선의 모든 이 통치 도덕이나 통치 이념이 성리학 측면에서 저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성리학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이 유교 성리학이라는 것은 아주 완전히 교조적인 그런 이론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벗어난 어떤 다른 세계나 다른 이론을 주장하면은 저놈 죽일 놈 이렇게 된 거예요. 왜뭐 삼은 난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른 생각과 다른 논리를 펴면 그건 뭐 삼은 난적이다. 이래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졌다 거죠. 그것이 조선을 병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성리학, 유교 성리학이 조선을 병들게 했다 이런 얘기죠. 이 성리학에서 파생된 얘기가 산홍공상입니다. 산홍공상. 그러니까 산홍공상이 뭡니까? 사, 선비사다 이거야. 선비사. 그 다음에 농이라는 건 농업. 공이라는 건 이제 제조업. 지금으로 말하면 제조업이죠. 상이라는 건 상업. 제일 뒤에 뭡니까? 상이다 이거야. 상업. 그러니까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그러잖아요. 상놈이라고 하잖아요. 장사를 그렇게 가장 천한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업이나 상업을 천하게 생각하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선비사. 선비사를 으뜸으로 최고의 으뜸으로 꼽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구한 날 책만 읽고 물론 선비도 필요하겠죠. 이 사회에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조선시대의 선비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그 뭐 대학 교수나 연구원 이런 사람들을 선비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선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학 교수도 물론 필요하죠. 이 사회에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국가의 인구를 놓고 봤을 때 대학 교수나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요? 몇 사람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뭐에 종사를 합니까?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한다 이거예요.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업이나 공업, 상업을 부강을 시켜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지 선비가 최고다 하고 선비만을 숭상하고 우러러보면 그런 국가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업과 상업을 발전시켜야 그 나라가 부유해지고 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국민이 잘 살게 되고 대다수 국민이 잘 사는 길이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잘 살아야 세금도 거치고 그래서 정부도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글 읽는 선비만을 최고로 꼽고 공상을 상놈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되겠어요? 나보통도 아유 공업이나 상업을 하면 상놈 취급을 받아? 야,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이나 상업이 발전이 되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공업이나 상업이 상놈이라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러니까 천시하고 이러는 풍토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발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전부 국민들이 글만 읽는 선비가 되려고 한다? 이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조선이 망하게 된 첫째 원인이 이겁니다. 산업공상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게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 과학은 국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학은 곧 국력이다. 100번 옳은 얘기입니다. 100번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과학이 발달했을까요? 방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글을 읽는 선비만을 최고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선비라는 게 뭐냐? 조선시대 선비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인문학이다 그죠? 인문학. 순수 인문학만을 최고로 꼽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수 인문학만을 최고로 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자기를 굽는 뭐 이런 도자기 굽는 장인,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다 하니까 또 한시 이승열이가 장가가나 요거에만 관심을 가져. 장인이라고 하니까 뭐 이승열이가 또 마누라 장인이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이렇게 코미디언 기질이 있어. 사람을 웃깁니다. 다시 한번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드립니다. 이승열이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승열의 기쁨조입니다. 어떻게 이승열을 그렇게 웃겨주십니까? 장인이라고 하니까 또 이승열이 지 마누라의 장인이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코미디언들이 살아요. 유머가 최고라네, 유머. 어떤 사람이 그래, 이승열이. 야, 이승열이가 유머가 없어도 또 장가를 못 갔다네. 별로 시답지 않게. 과학은 국력이다. 국력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문학이란 게 뭐냐? 인문학이라는 거는 글만 읽고 글만 쓰는 게 인문학이야. 쉽게 얘기합니다만. 인문학이란 학문을 내가 얘기를 해볼까요? 국어 국문학, 영어 영문학, 도고 동문학, 각종 문학계통, 그 다음에 철학, 응?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그 글만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인문학이다 하죠. 철학, 역사학, 교육학, 국어 국문학, 영어 영문학, 이런 게 인문학 계통의 학문이다 이거예요. 그와 반면에 이과 계통의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의학, 공학, 뭐 물리학, 재료공학, 뭐 이런 게 이과 계통의 학문이다 그죠. 근데 이 인문학이라는 거는 뚜렷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안 내놔. 인문학, 그러나 이과 계통의 학문은 눈에 보이는 아주 확실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죠. 의사는 환자의 배를 쫙 가르고 수술해서 고쳐놔. 아주 결과가 딱 눈에 보인다. 공학자는 연구를 해서 기계를 만들어내.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인문학은, 글을 읽는 인문학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이론만 가지고 하는 거다. 이론만 가지고. 그러니 그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게 인문학인데, 그 이론만 발전을 시켰다 이거예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론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도 과학적인 게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세종임금을 그 아주 참 임금으로 우리가 추앙하잖아요. 한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으뜸 임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종임금이 시대하던 세종시대에 세종임금이 통치하던 세종시대에 장용실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장용실이가 그때 이 해시계도 만들고 물시계도 만들고 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얼마 정도의 비가 내렸는지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측우기도 만들고 그랬다 이거죠. 그 장용실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장용실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과학자였습니다. 이과 계통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그 후에 그 맥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장용실이 그렇게 해시계, 물시계 뭐 이런 거를 측우기 이런 걸 발명해 내면은 이 왕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계속 장용실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후학을 길러내고 연구를 해서 그런 걸 발전시키게 했어야 되는데 장용실로서 맥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장용실이 이후로는 더 이상
과학이란 그런 아주 마인드가 싹 없어졌던 겁니다. 이런 뭐 어떤 걸 연구해서 발명한다. 이런 생각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냥 발명한다 이런 건 아예 없었고, 그런 건 아예 없고 그냥 글만 가지고 논쟁이나 벌이는 거야. 그러니 그놈의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 말이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참 미래가 밝은 나라라고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가 카이스트를 만들었잖아요. 카이스트를 설립했습니다. 카이스트가 뭘 하는 학교입니까? 과학,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데가 카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카이스트라는 그 과학 영재를 배출하는 그런 전문적인 학교를 세웠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문적인 과학 영재를 배출시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연구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탱크, 천무, 천궁, 뭐 이런 것까지 많이 지금 해외 수출하잖아요. 방산 해가지고. 거기에도 첨단 과학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뭐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이 과학은 국력이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과학을 발전시켜야 북극강병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을 발전시키지 않고 조선시대처럼 계속 선비만을 최고로 생각한다면은 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응?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조선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건만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이란 나라한테도 기회가 됐습니다. 조선을 북극강병시킬 기회가 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말 소중하고 천금과 같은 기회를 조선이 못 잡은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네덜란드 하멜이 동인도 회사 소속의 네덜란드 하멜이 일본 나가사키 항에 정박을 하려다가 이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표착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주도에 표착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멜이 제주 그 관하에 붙잡혀가서 제주 군수한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죠. 제주 군수한테 붙잡혀가가지고 군수인지 하여튼 뭐 도지사인지 붙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여러 이제 그 했을 때 하멜이 계속 주장한 게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뭐 도지사인지 군수인지 하여튼 그 제주도를 관할하는 총 책임자가 당시 그 조정에게 보고를 합니다. 머리가 노랗고 눈이 새파란 서양인이 배를 타고 가다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표착을 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지침을 내려달라.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을 한번 대면하고 싶다. 그 사람을 한번 그 면담하고 싶으니까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서울로 올려 보냈습니다. 아니,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이 그 제주도 그 총책임자가 왕에게 어떻게 보고했냐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도로 돌려 보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이
제주 함해를, 제주도의 그 표착한 함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런 걸 이제 도로 돌려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조정의 임금한테 이제 그 문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임금이 돌려보내지 말라. 함해는 돌려보낼 수가 없다. 이럽니다. 그 왜 도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고 하니, 함해를 도로 돌려보내면 우리의 위치가, 조선의 위치가 서양에 노출이 된다. 이래가지고 함해는 돌려보낼 수가 없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함해를 직접 면담하고 싶으니까 그 궁궐로 보내라. 서울에 있는 그 한양에 있는 임금한테 보내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양에 있던 임금이, 한성에 있던 임금이 이 함해를 면담하게 되는 겁니다. 함해를 면담할 때 통역을 누가 했냐면은, 그 함해 이전에도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와, 이 풍랑을 만해서 표척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박연이라는 사람은 함해과 같이 이제 표류를 만나서 조선에 왔는데, 그 사람은 도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조선에서 장가를 가가지고 조선의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박연이가, 네덜란드 사람은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고 체격이 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박연이가 그 임금의 그 호위병 역할을 했다래요. 호위병 역할을 하면서 조선 여자한테 장가도 가고, 그러면서 애를 낳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같은 그 네덜란드 사람이 이제 표착을 해서 왔다니까, 거기에 통역관으로 함에 저 박연이가 불리켜 간 거야. 그래서 박연이가 통역을 하는데, 박연이는 이 한국으로 귀화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장가를 가서 사니까 네덜란드어를 거의 다 잊어먹은 거야. 자기 고향의 말을 거의 다 잊어먹어가지고 그 박연이라는 사람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 함해를 통역했다는 거예요. 왕한테 통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이 함해리 대화가 되는데, 거기서 함해리 조선 왕한테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를 본국으로 돌려 보내달라. 고향에 부모 형제가 있고 그런데, 예? 부모 형제가 그립고 그립다. 그래서 나를 고향으로 돌려 보내달라. 이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조선 정부는 당신을 도로 돌려 보낼 수가 없다.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저렇게 저 박연이라는 사람처럼 여기서 장가가서 살아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장가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은 우리가 최대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 없이 이 조선 정부가 뒤를 돌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우리는 도로 돌려보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해리 거기서 절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함해리 조선을 어떻게 탈출할 방법이 없나, 그것만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함해리 조선을 탈출해가지고 네덜란드에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러게 함해를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내가 이렇게 필기를 했잖아요. 네덜란드 함해리 제주도에 표착했을 때 함해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러지 말고 함해를 조선 땅에다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고, 그래 좋다. 당신이 그 고향에 친척도 있고 정든 그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 고향으로 가라. 그 대신 당신이 그 동인도 회사에 소속된 그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니까 동인도 회사 그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조선과 동인도 회사가 서로 무역 통상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때서부터 우리가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하고 무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메를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왕이 부탁을 했으면은 동인도 회사와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해달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면 그 하멜이 동인도 회사와 연결을 해가지고 조선이 네덜란드와 무역을 하게 됐다고죠. 그러면 조선이 네덜란드와 무역을 하게 됐으면요. 정말 조선은 부국 강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덜란드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네덜란드와 무역을 하면은 자 상업이 발달해 공업이 발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상을 이걸 발달을 시킬 생각을 안 하고 제일 쌍놈이라고 생각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선이 이 무역을 해서 서양과 무역을 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었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메를 돌려보내면 서양의 조선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려 하지 않다가 결국 하멜은 조선 정부 몰래 탈출해서 네덜란드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 다음에 과학은 곧 국력인데 지금의 용어로 이과계통의 학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조선의 성리학 추종자들은 인문학에만 몰두했다. 바로 내가 앞에 얘기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해식의 물식이 이렇게 이런 걸 연구한 장영실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과학적인 이런 분야를 지원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맥이 끊어졌다 이거죠. 글 읽는 선비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학적인 맥이 끊어졌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제일 그 조선 관리들의 안타까운 측면인데 조선의 관리들은 말이죠. 경제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제. 오로지 유교 성리학적인 논쟁만 했고 노론과 소론이 일으키는 갈등과 반목만 있었다. 조선시대는 말이죠. 이 노론과 소론이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많이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것이 제일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죠. 6번 그 조선시대도 참 훌륭한 이론가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한심해요. 정말 한심한 것이 신라시대에 왜 부유하게 살았는지를 연구하는 학자나 신라시대의 부유함을 답습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이게 한심한 겁니다. 우리 역사에 신라 때에는 정말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인간 탐구를 하면서 신라 시대에 장보고라는 인물을 내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신라 시대 무역왕 장보고를 내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보고는 해상왕이라고 하죠. 해상왕. 장보고는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로 돌면서 일본, 중국 싹 교류를 했던 겁니다. 무역을 했던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말이죠. 신라시대에는 여러분 그 신라시대라면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입니까?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잖아요. 그렇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신라가 지금의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페르시아만에 있는 중동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뭐 사우디아라비아니 뭐 이런 이라크 뭐 아랍 에미레이트 이렇게 그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두건 같은 걸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신라시대에. 신라시대에 여러분 배가 지금 같은 뭐 어? 엔진의 힘으로 나가는 배가 아니잖아요. 돛단배. 돛을 따라가지고 그 바람, 돛이 바람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돛단배였단 말이죠. 여러분 돛단배로 경주에서 쫙 중동지방인 페르시아만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응? 경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쫙 중동지방 페르시아만까지 가려면 아마 적어도 한 6개월, 6개월 정도로 계속 6개월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는데 6개월, 오는데 6개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신라시대에. 아니 그게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신라시대의 그 경주가 신라시대의 그 수도였거든. 신라의 수도였었거든. 신라시대는 경주를 경주라고 안 하고 서라벌이라고 했습니다. 신라의 그 역사에 그게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응? 신라시대의 중동지방과 교류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라는 무역을 활발히 했던 겁니다. 해상왕 장보고도 활동했던 시대고, 그래서 신라는 삼국통일도 했고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국민들이 부유하게 살았던 나라가 바로 신라시대였거든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신라시대가 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는가를 연구하는 학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조선시대에 참 조선시대에 한심했던 거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조선시대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인재가 있었을 텐데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예요. 신라가 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었는가를 연구하는 그래서 왜 이렇게 신라가 부유하게 살았었는가를 연구해가지고 우리 조선도 이렇게 신라를 닮아가지고 부유하게 살자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오로지 연구한다는 거는 유교 성리학만을 연구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소론 노론으로 나누어가지고 싸움질을 벌였다.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그게 한심하다고 그죠. 신라시대를 연구했어야 되는데 이 조선의 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한 지가 33번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이겁니다. 동학혁명이 조선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었지만 혁명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수한 적폐가 쌓여서 실질적으로 재기불능한 상태였다. 적폐가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적폐란 것이 뭐냐? 그 적폐란 걸 내가 얘기한 겁니다. 여기 나오죠. 적폐가 첫째는 성리학이 유교 성리학이 너무 조선을 옮기면은 교조적인 이론이 되었다. 그다음에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인문학만 몰두했다. 조선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건만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내가 방금 한 얘기인데 인문학만 몰두했지 유교 성리학에만 몰두했지 과학이나 이런 걸 발전시키는 그런 정신이 없었다. 정말 한심한 것이 신라시대에 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점을 연구하는 학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오로지 유교 성리학만을 연구했고 노론과 소론을 나뉘어가지고 싸움만 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말이죠. 다음번에는 내가 뭘 또 해야 되냐면은 방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무수한
내후 애환으로 시달렸던 조선 왕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필기를 해가지고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필기를 해가지고 또 세 번째도 한번 녹화를 하겠습니다.